오늘 또 5대 유튜브 우리 대표님들을 모시고 과연 대한민국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종말이 오고 결국은 좌파 애들이 짜놓은 대로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이겨서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 G2 국가를 갈 것인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딱 이제 하루 남았는데 오늘 정말로 모실 수 없는 한자리에 이 5대 유튜버가 모인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인데 원체 나라가 위급하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봉규 대표님. 네. 이번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것부터 한번 또 해보시자고요. 그 이제 전 언론과 네. 뭐 평론가들 이런 분석들이 당에서도 조차 민주당이 뭐 거의 압승 분위기로 거의 대부분 분석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저는 조금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그러니까 국힘당과 자유통일당 합쳐서 저는 과반이 살짝 아주 그냥 절묘한 선택으로 뭐 151석 뭐 이렇게. 근데 자유통일당이 의미 있는 숫자를 확보해서 국힘당이 자유통일당이 없으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별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힘당한테도 회초리를 일단 어느 정도 주면서 민주당과 조국당의 그 거품은 좀 빠지고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건 이제 뭐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하는 절묘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대부분 민주당이 이긴다고. 그러시군요. 고 박사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자유통일당이 이깁니다. 아니 자유통일당 보다가 야당 여당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총선이 마지막 선거라면 그러면 우리 자유파가 이기냐 좌파가 이기냐 이게 중요해지지만 이번 선거는 우리가 종북 주사파를 상대로 싸우는 그 대장정의 한 고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목표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유통일당은 지금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원내정당화가 목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석도 좋다, 두 석도 좋다, 세 석이면은 너무 좋겠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상이 뭐 다섯 석, 여섯 석, 뭐 여덟 석까지도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자는 자유통일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전, 3개월 전 상황을 잠깐만 되돌아보시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고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뭐 100석을 넘기냐 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설사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어서 120, 130을 하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국민의힘한테 기대했던 의석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 과반은 할 거다. 아니 우리는 그, 200석 기대했지. 200석. 그 목표에 비춰보면 이거는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최대 승자는 자유통일당이 될 거고 패자는 국민의힘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혜식 대표님. 예. 뭐 그 국민의힘 정당이 100석을 할까요, 못 할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예. 일단 이제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여론 조사를 보면은 100석을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93석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0석을 못 한다고 하니까 보수들이 이제 결집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건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0석을 넘기고 박빙 지역에서 이제 몇 석을 건져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자체적인 국민의힘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120석에서 140석을 한다. 뭐 자체적으로 아주 희망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기 전과 후의 상황이 뭐가 바뀌었냐 이거죠. 보수가 결집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국민의힘이 제대로 알려줬냐 이거죠. 왜 이번 선거가 중요한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왜 수호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연방제를 막고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수를 결집을 시켰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통신비 절감, 그리고 대통령이 해왔던 많은 민생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겉핥기식의 이제 정책 발표 이런 게 되면서 왜 우리가 찍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이 되는 데다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뇨한 국민의 미래 선대본부장이 우리가 이제 이팔 찍자.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이팔 찍자고 하면서 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이는 국민의힘이니까 도움이 될 텐데 그마저도 거부하면서 마치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방해하고 또 무슨 기생정당인 것처럼 폄하하는 바람에 분위기를 또 깎아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는 결집하고 있다는 그 자체적인 국민의힘 분석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우리 보수 세력의 이 마음이 녹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백석을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예, 그래서 지금 희망사항은 백석을 못한다면 그래도 뭐 한 격전지에서 몇 군데 이겨서 98석 정도 하고 나머지 5석을 자유통일당이 하면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헌 저지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민의힘보다는 비례대표인 자유통일당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 이게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들이 그 200석을 한다고 저희들이 영상까지 다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한번 200석 전략으로 한번 잠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우리가 대충 우리가 200석 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주 초과학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이재호 장관님에게 한번 보여드렸더니 여의도 연구소 다 합한 거 보다가 목사님 하나가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00석을 할 수 있었느냐. 253 지역구별 3만 명씩 국민의힘 정당 당원 가입 600만 명 전국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집중 교육 253 위원장 집중 교육 17개 광역 위원장 집중 교육 수도권 전략 121개 지역 중 80지역 당선 전략 강남 10개 지역구 10명 확정 서초갑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 강동갑 강동을 현 서울 경기 자유우파 국회의원 당선자 서울 종로구 최재형 자, 용산구 그만. 권영 다른 것은 뭐 별 다른 것이 없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인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우리가 80석 가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료는 뭐냐 하면은 이 오세훈이가 이긴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구별로요. 오세훈이가. 그 다음에 또 그 인천시장 유정복이가 이긴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김은혜 7천표 차이로 떨어졌지만 김은혜도 이긴 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2년 전에 선거할 때에 이긴 지역 그러니까 4개의 이긴 지역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냈더니 64개가 나왔어요. 64개가. 그, 저 목사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뭐 물거품 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예. 네. 그 이제 선거는 지금 조금 전에 자료처럼 최소 1년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는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1년 전에 선거를 시작하지를 않고 네. 그때가 김기현이가 대표로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네. 그냥 한동훈 개인기에 당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분 좋은 날은 잘 나가다가 뭐 저 헛발질하면은 또 떨어지고 완전히 한동훈한테 끌려다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일관된 목표와 일관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전략을 행사한 세력은 네. 두 세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세력이에요. 이재명. 이재명에는
지면은 지가 감옥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까 죽기 살기로 1년 전부터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바꾸기 위한 목표를 잡아놓고 무작정 이걸 밀어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의 목표가 있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나름의 잔혹한 수단들이 다 동원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이게 자유통일당은 이번에 어쨌든 원내 진출해서 우리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된다는 일관된 목표가 있었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그리고 평가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전략이 없었고 네. 중간에 한동훈이 그 들어온 이후에는 한동훈 개인기에 끌려다니니까 전략 부재에서 갈팡질팡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의 패배를 국민의힘이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자. 예. 그래서 네. 지금 저 목표 1년 전에 세웠던 저 목표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목표는 사실 자유통일당이 200석 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국민의힘이 네. 잘할 경우에 네.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과 그 밖에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전부 연합해서 200석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우리 정당 따로 할 생각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랬는데 국민의힘 정당만 지원을 해서 예, 한 축을 맡아줘야 될 국민의힘이 완전히 무너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통일당이 눈부신 약진을 했다. 네. 그 점에서 이번 자유통일당의 선거 결과는 네.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말씀을 제가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지나간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이유는 딱 한동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가? 오늘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울경이 40석인데 10석 이상이 빠지게 생겼어요. 10석 이상이. 그러면 이제 30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북 대구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25석은 100% 다 돼요. 합하면 55석입니다. 55석인데 문제는 충청도예요. 충청도. 충청도를 우리가 먼저 계산할 때는 충청도하고 강원도를 36개로 계산한 겁니다. 사실은. 이 충청도는 장경도 목사님이 포괄적으로 다 책임지고 진행을 했는데 근데 엊그저께 와서 하는 말이 15개도 힘들다는 거야. 충청도, 충청남북도, 이 강원도가. 그러면은 15개 합쳐버리면 겨우 이게 이제 8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20석을 해야 서울 경기 인천에서 20석을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개헌 저지선 탄핵을 막을 수 있는데 100석을 할 수 있는데 서울 그러니까 다 이제 다 빼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20석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볼 때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제가 전화를 쭉 해보니까 동두천 거기는 이제 하나 될 것 같고 여주 이천 이것도 경합적으로 붙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주 이천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합해서 세 개 그 다음에 오늘 어제 내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해봤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선거의 천재 아닙니까 원래 그분은 예. 무소속으로 두 번 쫓겨났는데도 당선됐잖아요. 했더니 아니 힘들다는 거야 윤상현. 그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제 네 개밖에 안 되고 문제는 이제 그 여기 저 광화도 거기도 이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섯 개를 치면 분당 있잖아요. 분당 안철수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김은혜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남 5구를 합쳐봤자 10개밖에 안 된다. 10개. 그리고 권영세도 밀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결국은 93석이라는 얘기가 한동훈에 의해서 며칠 전에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라 그랬냐? 예? 뭐라 그랬습니까? 개헌 저지선을 이제 막아달라고. 그걸 왜 지금 와서 떠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와서. 근데 이제 그 네, 네. 목사님이 이제 분석한 거나 네, 이제 네. 고 박사가 분석한 거 이거 이제 네.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이제 쭉 하고 지역에 있는 분위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지역을 이번에 가봤는데 네. 그렇게들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근데 네. 자유일보에서 어저께인가 나온 거 보면은 네. 샤이 보수가 네.
빅데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6.6%라고 나왔어요. 자유일보에서. 근데 네. 저는 그건 지난 선거까지 6.6%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보수가 투표에는 찍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여론조사와 투표의 차이가 6.6%는 지난 선거를 분석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 네. 저는 여기다가 플러스 이번 선거에는 샤이가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 이게 네. 자유통일당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유통일당은 이제 광화문에는 적극적으로 나오지만 여론조사는 안 받아요. 여론조사 아 이놈 지키들 다 이거 자 사기 조작 아니야 이거 네. 안 받아 네. 이런 차이가 자유통일당을 응원하는 사이가 더 많고 결국은 네. 보수잖아요. 그래서 전 6.6%에서 플러스 더해서 한 10% 가량을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 지금 이런 분석들을 하고 다 보수가 폭망한다. 네. 자유통일당이 조금 선전한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샤이 보수가 10%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모르고 한동훈도 지금 바보같이 샤이를 모르고 저렇게 저 우물우물대는 거고 국힘당은 샤이를 모르고 벌써 패배자 코스프레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저는 투표는 이번에 다른데 그러니까 단 하나 조건은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을 때 네.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부정선거 아직 얘기 안 하는 거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보면은 저는 아까 예상한 대로 네. 국민은 그래도 절묘한 선택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징후들이 네. 여러 가지 수상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꼭 투표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 당일 투표니까 당일 투표 꼭 하셔야 되는데 믿고 당일 투표하시고 네. 믿고 여러분이 자유통일당을 찍고 지역구 알아서 찍으면요. 네. 제가 볼 때는 국민은 절묘한 선택을 할 것이다. 네. 샤이는 숨어있다. 그 숨어있는 표는 엄청 많을 것이다. 네.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황교안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황교안 때도 숨은 표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해보니까 네. 수도권에 16석밖에 안 한 거예요. 참패. 그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비교해 보면 홍준표 네. 문재인 이 탄핵 이후의 대선을 보면 여론조사가 15% 나오고 안철수가 25 이상을 가져가고 네. 그리고 이제 대선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대선에 들어가서 홍준표 후보가 받아온 표가 25%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쪽 그게 이제 샤이 보수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 안 하고 있다. 그래도 살려주자 네. 해갖고 18% 이하를 받으면은 당 보조 선거비 보전도 못 받고 당이 망한다라고 해서 몰려준 표가 한 10%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이 뭐 어떤 조사든지 30%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붙은 거예요. 열렬한 지지자들은. 이제 샤이를 자꾸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봉기 대표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선택을 했고 이미 또 투표할 사람들은 마음을 굳혔다는 거죠. 여론조사상에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됐는데 여론조사에서 참여를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 참여를 안 하고 이제 전화를 끊어버린 분들이 이제 나도 안 받아. 깜깜이 조사 때 나왔거든요. 나도 안 받아. 근데 그런 거를 다 고려해 봤을 때도 네.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이 갑자기 5%나 뛸까?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잘해봐야 한 1%, 2%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사전 투표율을 높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해석이 각각이에요. 국민의힘은 우리 때문에 높아졌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에 많은 분들이 나왔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근데 그건 호남 그 사전 투표율을 보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투표율 관련해서 네. 샤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이제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보통 샤이는 야당일 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전화에다가 응답 잘못해갖고 야당 지지한다고 했다가 또 고생할까봐 그렇죠, 숨기는 사람이. 게 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겁이 나서 쫄아서 대답을 안 하는 그런 샤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투표율의 비밀이 숨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총선의 그 평균 투표율이 뭐70 전후라고 하면 네. 우리
자유파 유권자들 그리고 특히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 70%보다도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갈 거예요. 네. 여기는 다들 확신범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나라 네. 망할까봐 정말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아침 일찍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대별 투표율에는 심각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자유통일당이나 또는 국민의힘 에는 어쨌든 지금 나타나는 여론보수화보다는 조금 더 실제 투표율에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 이거는 샤이 보수하고 좀 다른 겁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의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또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번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공천파동. 장해찬이 도태우 공천 줬다가 그것도 네. 준 것도 아니야. 네. 경선에서 자기들이 획득했잖아. 네. 그거를 박탈하고 택도 아닌 자들한테 전략 공천을 내리꽂는다든지 네. 또는 국민의 미래에 비례 공천이 정말 형편없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좌파 공천인지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례대표 후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그런 비례 후보 공천을 떡하니 내놓으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찍느니 차라리 내가 기권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이 사실은 자유통일당 때문에 다시 투표장에 갈 마음을 갖게 됐어요. 국민의힘은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자유통일당은 찍어야 되지 않냐. 그럼 나 8번 찍으러는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네. 8번 찍으러 갔는데 간 겸에 2번 안 찍고 오기가 좀 찝찝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번이 2번을 견인하는 식의 네. 이런 투표율 견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한테 큰절 해야 된다. 아, 근데 이것들이 고소를 한 거 아니야. 오늘 고소했죠. 아니, 큰절 대신에 고소장을 날린 거 아니야. 아, 뭐 이런 황당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라고 그러세요. 네. 우리가 이제 섭섭하지만 네. 그러라 그러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어쨌든 뭐 그걸 다 평가하니까 하여튼 미호도 다시 한번 자유통일당 비례 찍고 지역구 할 수 없이 가서 찍어주면 그놈들이 싸가지 없어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과반 넘기면 되는데 저는 이 선거 전략은 단 하나라고 봅니다. 네. 부정선거로만 막으면 네. 저는 네. 무조건 이긴다고 봐요. 아니 네. 세상에 네.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김준혁이고 네. 양문석이고 네. 이렇게 사고를 치는데 아니 네. 우리나라 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 걔네들한테 표를 몰아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도. 그리고 네. 부정선거의 증거가 지금 몇 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지금 크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거를 하셔야 되니까 네. 선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는데 아직 결정적으로 우리가 수사한 게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부정선거만 막으면 자유우파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투표를 해주시고 네.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은 부정선거 막는 데만 총력을 기울여지면 이긴다는 자세로 전 정부가 이거 임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네. 여러분은 투표 무조건 해주시고 그러면 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우리는 참 그 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주려고 하남에 사실은 우리가 조국선 대표가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네. 늦게. 근데 2.5%가 나왔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분이 거기 이제 국민의힘 정당 그분이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하고 지금 추미애하고 비슷한데 주옥순 대표를 좀 사퇴시켜 줄 수 없냐. 그래서 이것 내가 말하기도 곤란하고 아침 6시 반에 주옥순을 불렀어요. 상태가 이렇다는데 알아서 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간 유리한 쪽으로 됐고 오늘도 또 우리 저기 저 안산 쪽에 우리 후보가 또 사퇴를 또 했어요. 네. 이와 같이 우리는 그야말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다시 열 번, 천 번 계속 우리는 짝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화끈하게 도와주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 28 청춘 자 지역에 있는 후보는 2번을 찍고 그 다음에 비례는 8번을 찍자. 이건 뭐 제가 만든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그 현장에서 일어난 구호 같아요. 네, 네티즌들이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론이. 그런데 그러,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8번 찍으러 갔다가 8번만 찍겠습니까? 또 2번 또 찍을 수밖에. 이렇게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그나마 그래도 승부가 하면 될 수 있는데, 아니 그 지금 오늘 인요한 박사가 뭐 난 인요한 박사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데 아마 인요한 박사가 저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밑에서부터 아니면 또 한동훈으로부터 뭔가 강력한 그 압박을 받지 않았느냐. 지금 저 국민의 미래가 네. 지금 이제 자유통일당을 이제 고발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네. 국민의 미래는 저 당을 만들 때부터 한동훈이가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야. 당직자 보냈죠. 그래서 아니 당직자를 당대표로 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도저히 버겁고 안 되고 또 선거법상 네. 다른 당이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인요한을 선대위원장으로 세워놓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는 국민의 미래의 공천 국민의 힘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네.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고발 조치도 한동훈의 결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또는 한동훈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고발을 형식상으로는 국민의 미래가 자유통일당을 고발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그렇죠. 한동훈이 자유통일당을 고발한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인 게 네. 조국 신당과 민주당도 지민 비조라고 해서 조국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거 싸우기 뭐하니까 빵 들고 나와서 우리 몰빵해달라. 그러니까 싸우는 듯 하면서도 뭔가 견제구를 날리면서 그 평행선을 달렸는데 사실 조국 신당도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이재명도 1년 준비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은 뭐 진짜 준비를 거의 안 했고 안 했어요. 네. 뭐. 그리고 또 조국이도 네. 거의 9개월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이도 그러니까 준비를 딱 해서 나왔을 때 이게 맨 처음에는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 싸우는 구도가 되니까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예, 유리한 구도였죠. 그게 네. 아니 분열이 되니까 어쨌건 분열이 되니까 유리한 구도인데. 네. 한동훈이 거기에다 대고 갑자기 구호를 만들어낸 게 2조 심판이에요. 아 그냥 이재명만 까고 조국은 가만 놔두면 지네들끼리 싸울 텐데 거기다 둘 다 까고 있으니까 네. 얘네들을 결집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비례대표 지지율이 조국이 거의 30% 가져가고 민주당이 10%나 뭐 20% 초반을 가져갑니다. 네. 합쳐보니까 50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서로 시너지가 나고 있어요. 거꾸로. 네. 네. 그게 또 지역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좌파들이 투표율이 높으면 당연히 나가서 조국 찍고 걔네들이 국민의힘 찍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아 우리도 연대의 전략을 좀 만들어간다. 보수 빅텐트를 치자. 그래서 자유통일당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싸우자. 당신들은 조국과 싸워라. 우리는 이재명과 싸우자. 이런 스탠스였으면은 지금 저런 그 위기가 오지 않았고 네.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당대로 살고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살고 하면서 어차피 국민의 미래에 죄다 좌파로 깔아놨는데 자유통일당이 뭐 열석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확실히 우리 보수 애국우파를 동지로 보는 게 아니라 노비 심부름꾼 하청업자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의 선거 전략이 나왔다. 네. 그 제가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지금 한동훈이 그 지역구 공천과 국민의 미래 비례 공천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요. 네. 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인이 누구나 다 그렇듯이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네. 더 중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비 걸고 비난하는 자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요. 그렇죠. 자 당장 공천 박탈한 도태우 지역에 김기웅이라는 자를 전략 공천에서 내려보냈어요. 자. 김기웅이는 네. 통일부 차관으로 있을 때 우리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 보고서를 그것도 영문까지 해서 공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맨 밑에다가 이거는 이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글을 달아서 완전히 국제적으로 망신을 자초한 자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린 자야. 예. 그러니까 아니 도태우 공천 박탈한 그 빈자리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수준의 종북정책을 피다가 잘린 자를 공천한 거 아니에요. NLL 무력화 동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장해찬 지역에 말이에요. 장해찬이 공천 박탈해놓고 그 지역에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칼로만 쓰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심지어는 김정인이 없으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칼럼을 쓴 자를 공천을 했어요. 후보자 교체까지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네. 이 한동훈이 주도한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의 공천의 두 번째 기준이 반윤석열이야. 반윤석열. 그러면 한동훈 직계 공천하고 반윤석열 사람들 공천하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뭡니까? 선거 후에 당을 자기가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7년 전에 박근혜 네.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김무성이가 지가 자기 힘으로 당 장악하고 대통령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면 충돌이 있으니까 탄핵까지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양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선은 뭐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총선 후가 더 걱정이다. 총선 후에 정말 상황이 어떻게 갈지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대비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까지. 우리 그 네. 5대 유튜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예상하고 프레스 센터를 빌려서 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죠. 네, 그러셨죠. 예. 예, 우리 그 행사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방송실 아 여기 떴네. 위암 됐어요. 공천권을 국민. 이거요. 제가 이게 밑에 하단 광고가 아니라 전면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 이 조중동에다가 다 전체를 다 전면 광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모순점이 있다 하면 지역별로라도 좀 다르게라도 해서 공천권, 이게 결국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로 가자.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아니,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 사람이 다 결정한다면 하나는 한동훈, 네. 하나는 이재명. 이러니까 이게 미개한 정치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벗어날 수도 없고 그래도 여기까지도 못 간다면은 이번에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뭐 이제 100일 했나요? 3개월 했나요? 한동훈이가 이게 뭘 알겠습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을 해봤어요? 정치를 해봤어요? 이런 사람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이 다 망쳐놔버렸는데 이럴 바에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로까지는 아직도 못 간다면은 그 당협위원장 있잖아요. 다음에 출마할 사람을 2년 전에 네. 미리 박아놓고 아예 그 지역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선거운동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저 자유우파는 낫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당연하죠. 네. 이번에 네. 이 국민의힘의 공천 그 규칙 중에 말이에요. 네. 한 지역에서 세 번 떨어진 사람은 감점 30%. 이 아주 가혹한 조치가 있었는데.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네.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정말 험지 사지에서 자기는 나가기 싫은데 당이 당신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나가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탄핵 국면 속에서도 당을 지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지키고 네. 선거 때마다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감점 받았어요. 아니 이건 훈장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 네. 발목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고 형식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공천 잘했다고 지금 시스템 공천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것들이 맞아요. 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고 박사도 얘기했듯이 이제 총선 후가 더 걱정이라고 그러고 네. 우리가 걱정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 혼자 과반이 아니더라도 네. 자유통일당이 의미 있는 숫자를 여러분이 만들어준다면 네. 그게 10석이든 28 청춘으로 28이 곱하기 얼마야 구 박사? 16. 16이잖아. 28이 네. 16이 춘향이가 28이 16 16살이었어요. 줄 로미오가 줄리엣의 줄리엣도 16살이에요. 그 28 청춘인으로 네. 꽃다운 저 의석수를 만들어주면 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게 국민의힘이 몇 석인 간에 민주당이 몇 석인 간에 그 16명이 됐건 그게 8명이 됐건 그 사람들은 투사고 투사 위에는 누가 있냐면 그 사람들 8명,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화문에 있는 수백만 명 자유마을에 700만 명이 네. 뒤에 있고요. 맞아요.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광화문에 엊그저께 깔아주신 분이에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에요. 네. 그냥 무지개를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겁먹고 패배의식에 쩔지 말고 자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밀어주시면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국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의석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지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네.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찍어주는데 야 너들 해봐야 네. 한두 명 들어갈 텐데 네. 야 기호 1번 황보승이 있고 네. 국민의힘 출신이고 네. 기호 2번 석동이요. 그건 뭐 윤석열 친구라는데 네. 뭐 투사고 찌라는데 뭐 네. 이러는데 네. 그분들이 뭐 투사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 네. 열심히 하는 투사고요. 네. 근데 그분들 두 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8번 손상되고요. 그 밑에 네. 뭐 6번이 구조하고요.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 놓고 찍고 그 뒤에는 광화문 세력이 천만인데 네. 만약에 기호 네. 1번, 2번, 3번이 네. 잘못하면 광화문 세력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사람들 비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럼요. 그리고 광화문 세력이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명한테 이 나라 맡길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고 자유통일당 찍고 지역구는 2번 할 수 없이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없는 판에 이건 무슨 뭐 선거 전략이 어쩌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8번 찍고 2번은 그냥 들러리로 찍고 네.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이제 그 저 부정선거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도 지금 부정선거를 명백하게 일어난 사건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근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은평구에서 어제 그저께 일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해프닝이 돼가지고 이거는 또 이게 이제 가짜라고 이게 또 이제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광고 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우리 자유통일당이 가장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예. 나중에 결국은 지금부터 한 달 전에 그 우리가 투표지 보전 신청을 했잖아요. 세상에 4년 다 지난 뒤에 계속 끌고 있다가 이거 저 기각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가 처참하게 당해봐서 알고 또 먼저번에 4.15 총선 4년 전에도 전라남북도에요. 거기는 기독교인이 38%예요. 근데 100개 선거구에서 빵! 한 표도 안 나서 한 표도. 그건 부정선거죠. 100%.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 때문에 우리가 집요하게 재판을 대법원까지 4년을 했었는데도 대법원 판사들이 마지막에 기각시켜버리고 나가버렸는데 반드시 이번에도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한 건 잡아냈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빼도 박도 못한 한 건 잡아냈는데 해외 투표 먼저 했잖아요. LA에서 투표했는데 LA에서 투표한 사람이 같은 여권을 가지고 이게 두 번 해본 거야. 두 번 했더니 두 번 다 받아줬어. 어이가 없네. 어이없어. 이게 일어났어요 벌써 해외에서. 4년 전에 선거에서도 독일에서 교포가 투표를 했는데 LA에서 또 투표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뚜렷한 사례를 빨리빨리 제보를 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더 확실하고 또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이거는 뭐 4.19로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4.19로 가야죠. 일단은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네, 투표는 당연히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따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요 사실은 목요일 날 광화문 집회 원고를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 놨어요. 예. 하나는 뭐냐? 4.19로 가자. 이거 부정투표가 심했을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 이건 뭐 그 가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부정선거가 미미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번에 몇 석이 되느냐가 문제지 단 두 석, 세 석이라도 자유통일당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축제를 하기로 원고 두 개를 지금 신문사에 접수해 놓고 아니 목사님 두 석, 세 석이 너무 약하게 잡으시는 아니 내가 아주 겸손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깜깜이 시대지 않습니까? 깜깜이 시대인데 우리 그동안에 3.4% 4.2 한번 그 보여주시면 지금 상향 추세 이렇게 보여주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지금은 발표할 수도 없고 또 여론조사는 하기는 또 언론사별로 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당이 10% 이상을 벌써 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하면 우리가 10석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시간 관계상 결론을 낸다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 대통령 선거할 때에 이재명 할 때에 투표율이 77%였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러 나온 사람들이 77%가 왜 국회의원 선거는 62%밖에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거기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대통령 선거는 77% 투표하러 오면서 왜 안 나오는 거지? 국회의원 선거는 왜 안 나오는 거지?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아니 그거는 네. 그 우리나라 역대 선거가 다 그런 추세인데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들이 네. 대통령 선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선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나가요. 그런데 네. 국회의원은 중요하지만 지역구에 누가 나가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후보들끼리 막 경쟁을 하면 내가 저것들 찍느니 차라리 놀러 갔다 오지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 투표보다는 총선 국회의원 뽑는 투표율이 좀 낮아요.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보다 덜 중요한 게 구청장이고 구의원, 시의원이라고 생각들을 지방선. 해. 네. 그래서 그거는 또 10%가 더 낮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추세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의 선거가 아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노력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던 네. 원내 교두보 확보라고 하는 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길게 봐서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일 수 있다. 그러니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8번 찍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100% 다 투표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내일 저는 하루 남았는데 내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만 하면 국민에게 정말로 울면서 한번 호소를 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때 나온 분들 다 나오십시오. 그 77%에다 플러스 한국 사람들은 또 약간 그 기질이 있으니까 80%까지 선거로 나왔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거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인식할 때 가능한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걸 이미 왜, 아닌 걸 아는데. 아니 그걸 왜 한동훈이가 왜 못하냐 말이야. 이미 아닌 걸 아는데. 네. 모르겠어요. 광화문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듯이 하면 모르겠어요. 네. 그럼 장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든지. 이원규 박사님. 아니 왜 저 80% 왜 못 나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는 77% 네, 나왔으면서. 왜 이제 그 구 박사가 잘 설명했는데요. 네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왜냐하면 이놈 찍어주나 저놈 찍어주나 크게 이게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는 거는 체제가 바뀌는 거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말하자면 투표율이 높은데 이번에는 저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까지는 못 가도 과거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보다는 높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사전 선거도 뭐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짜 체제가 넘어갈 수도 있고 맞아요. 범죄자들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다는 그 말하자면 긴장감에 이번에는 좀 투표율이 높으면 이거는 저는 자유통일당에는 이제 신호가 좋은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인요한이가 그 왜 자유통일당 고발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건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요? 아유, 고맙다. 인요한 네. 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네. 자유통일당을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을 이 말하자면 응집하게 만들어요. 네. 어? 이놈 봐라. 야, 그러면 자유통일당 찍어야지. 네. 이렇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선거운동을 해준 거니까 이노환 네. 위원장이 네. 자유통일당의 목사님이 심어놓은 엑스맨 아닙니까 혹시? 간첩 아니야? 아니요. 그 저도 수일기를 하도 깊이 하니까 아, 예. 이노환 박사님이 일부러 우리를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왜 그분도 깊이가 한이 없거든. 네. 아주 좀 은큼하게 생겼거든. 네. 그래서 아마 수일기를 몇 번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되는데 또 내가 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노환이. 아이 독실하죠. 그러니까. 그 4대 선교사 가정.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끔 통화도 하고 하는데 내가 내일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려 그래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냐가 목사님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밑에서 하도 뭐 달날 못 가서 그랬다 한지. 근데 문제는 이게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네. 어제 처음 안 사실인데 국민의힘 정당의 캠프도 없대요. 비밀 바깥에서 제가 어제 알았어요. 비밀 바깥에서 불과 몇 명이 그 선거를 지휘하는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몇 명이 지금 거기서 숨어서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러면 그 국민의힘 정당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생겨가지고 선거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그 제가 네. 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 네. 예, 뭐 인요한 위원장하고 가까우시다 그러니까 제가 네, 네. 뭐 딱히 뭐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네, 네. 인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작은 장들한테 미안한데 하면서 얘기했어요. 아, 이거는 이건 정말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우리 자유파 여러 정당들 있잖아요. 무시한 거예요. 이걸 정말 무시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지것들이 덩치가 크면은 덩치값을 해야지. 이게 아니 당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작은 당들 큰 당들 이런 표현 자체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인요한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네.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아 이건 뭐 제비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의석도 하나 못 얻는 것들이 뭘 자꾸 한다고 깔짝거리냐 맞아요. 라고 하는 정서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저는 다음 선거 또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후보 전술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보세요. 저 2년 전 대선 때 말이에요. 네. 정의당의 심상정이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렇죠. 2%인가 없고 끝까지 완주했어요. 네. 중간에 드랍하고 이재명의 손 들어줬으면 우리가 졌어요. 끝났죠. 산술적으로. 네. 졌죠. 예, 근데 완주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서로 따지면 국민의힘하고 우리 관계였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이재명 세력이 심상정이 세력한테 전혀 그렇게 안 해요. 함부로 못 해요. 겁나거든. 여기 잘못 다뤘다가 저것들이 선거 때마다 저렇게 후보 전술 내가지고서 네. 그때마다 우리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정치의 본질은 협박이라고요. 공포를 동원해야 돼. 그래서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너무 네. 다들 순진하고 다들 네. 착해가지고 네. 국민의힘을 상대로 협박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저 좌파들은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네. 문재인을 계속 협박해가지고 숙주로 네. 만드는 거예요. 아니, 기생충이 숙주로 협박하지 구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도 적어도 다음 선거 때부터는 확실하게 후보 전술을 내고 네. 그리고 협박을 해야 돼. 그 우리 지금 협박 한번 해볼까요? 네, 협박해야지. 아니 저 우리는 저 비례대표 정당만 찍고 네. 이번에 안 찍는다. 아, 당장 그래보세요. 그러면 저 지역구 4, 50개 날라가요. 그러면 진짜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니 뭐 500표 1000표 사이로 혼전이라며. 네. 근데 자유마을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천만 명. 그럼 그 사람들이 이번도 안 찍어버리면 지금 네. 어떻게 버틸 건데. 그...
보니까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번에 선거 큰일 났다. 어? 개헌 저지선을 막지 못한다. 네.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투표를 해서 네. 투표율을 끌어높여야 된다. 근데 네. 지금 김경률이 오늘 얘기한 게 120석에서 140석이거든요. 아, 저는 120석이 되든 140석이 되든 국민의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물론 120석이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그 상황도 어렵거든요. 150석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지난 4년간 네. 그 이후에 탄핵 과정을 다 봤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150석을 하지 못하면 네. 뭐 망한 정당이다, 죽은 정당이다, 네.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정당이다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호 8번을 찍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계산상으로 보니까 8번이 한 5명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지지율 한 10%로 5명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네. 국민의힘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한 98석 하고 네. 자유통일당이 그 나머지 100석을 채워주면 네. 국민의힘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유통일당과 협조할 수 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가면 꼼짝 못하겠죠. 네. 네. 물론 뭐 자유통일당 분들이 많이 나가서 국민의힘을 찍어도 좋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금. 네. 자유통일당이 어느 정도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앞서 뭐 우리 고성욱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동훈은 총선 이후에 자신의 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뉴한 박사가 이 저희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조그만 정당 나가라 뭐 괜히 재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런 처참한 상황에 오게 된 게 이뉴한 박사부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뉴한 박사부터 아. 사실은 장제원 하나뿐이 내보내지 못했어요. 중진 개혁한다고 하면서 네. 그런 지금 보십시오 다. 장제원 이후에 나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억울하게 장제원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서대문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비례대표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참 그 이뉴한 박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가 네. 제대로 선거를 이끌지도 못하면서 이런 발언한 것도 우습지만 한동훈이 왜 중진을 안 날렸을까? 그거는 고성욱 박사님의 말씀하고 연장선이에요. 네. 총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윤석열에게 반대되는 세력을 끌어오고 그리고 중진들을 설득해갖고 나와 함께 가자고 꼬드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현역 의원들에게 네. 타협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개혁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전략도 세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파 빅텐트도 치지 못하고 오로지 하는 거는 셀카뿐이 안 찍었다. 네. 이런 정당이 과연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아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죠. 목사님도 걱정하시고 계시지만 네.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이런 정당은 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보수 우파를 이렇게 괴멸시키고 탄핵으로 배신하고 그리고 또 보수 우파를 깔보고 이번에 심판을 내려서 자유통일당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하나의 그 모멘텀을 마련해야지 우리가 자꾸 국민의힘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애정을 갖고 도와주고 네. 이런 거는 이제 선을 거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도 변화합니다. 아 우리 애국세력 보수들이 변했구나. 이제 우리를 뭐 그냥 무조건 찍어주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네. 저분들이 광화문에서 싸우는 이유가 이거구나. 전광훈 목사님을 선거 때가 되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고 국가 주요 사안이 있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분이 그분이 돼야 되는구나. 이 당당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자들 오늘 정말 기분 나쁜 게 뭐 조그만 정당들은 다 알아서 꺼져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간 자원이니 인력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보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뇨현 위원장도 보도 봤겠지만
우리가 펀딩 해갖고 10분 만에 100억을 채웠는데 그 아니, 보도를 봤으면 2분 만에 법적 52억을 돌파했어. 2분 만에. 그러니까 그 8분 만에 100억 넘었잖아. 네, 8분 만에 넘었잖아요. 네. 그럼 그 보도를 봤으면 세계 기록. 네.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고 네.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저는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그분과의 관계가 좋고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분은 목사님을 이용하고 있다. 아. 목사님을 이용하고 우습게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그 발언은요. 사실상 협박이어서 협박. 네. 너네 나가라는 협박.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정도 정당뿐이 안 된다. 네. 한동훈, 네. 이뇨한 네. 두 정당의 선대위원장이 네. 보수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있구나. 이거 심판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 우파 세력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네. 네. 지금 네. 중병이 들었는데 네. 완전하게 치료를 해야지 그동안 우리 우파 세력들이 죽어가는 거를 인공호흡시켜서 막고 목사님이 광화문에 나가서 대안을 제시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고 해서 살려놨더니만 네. 그 고마움, 그 열정, 네. 그 나라 사랑한 마음 하나도 모른다 얘네들은. 그야말로 이 자들은 웰빙이다. 네. 그냥 변호사, 판사 뭐 스펙만 가지고 그 자리 갔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잔인하다. 네.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 저한테 전화 와요. 그래도 나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나라 살리는 방법은요. 이번에 무조건 2번이 아닙니다. 8번 찍어갖고 광화문을 점령하고 우리가 정말 혁명적인 세력이 돼서 국민 자위권을 발동해갖고 나라를 마치킬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 그 다음 선거 대선 총선으로 이겨가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그 예방주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조그만한 방울 하나가 몸에 들어가갖고 네. 몸에 있는 병균을 싹 없애듯이 네. 이번에 드디어 자유통일당이라는 아주 강력한 백신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래서 8번 자유통일당은 네. 완벽한 애국 백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뭐 2번 찍든지 말든지 저는 무조건 나가서 8번은 찍어야 된다. 네. 네. 그 신혜식 대표 말이 이제 시원하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네. 말인데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전략적 선택을 잘 못한 거야. 맞아요. 지금까지 자유통일당을 끌고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저 이재명이가 조국하고 처음에 좌파 처음 했어도 했으면은 맞아요. 그런 전략적 선택을 국민의힘이 못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부터 전략적 선택을 못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논평으로 수백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 검찰총장으로 떴을 적에 네. 국민의힘 들어가지 말고 신당 창당해서 자유통일당 같은 데하고 합쳐서 네. 우파 빅텐트를 쳐라 그랬는데 그때 전략적 선택을 잘못한 거고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자유통일당도 전략적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신혜식 대표 말한 대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나갔어야 돼. 처음서부터. 근데 지금 왜냐하면 자유통일당도 이제 작은 집이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자면 패배 의식에 어떤 쩔어가지고 광화문은 많은데 의석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약간 약호가 죽어가지고 처음서부터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자는 200석 전략을 짰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전략적 실패예요. 우리가 저 약호가 죽은 건 아니고 아니 어떻든 예. 일단 우리가 당을 해체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국민의힘 정당에다 다 들어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5대 유튜브가 같이 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제 네. 말씀은 제 네, 말은 이제 자 그런 게 다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네. 전략적 선택이라는 건 네. 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고 있어요. 네. 네. 미운 자식을 왜 떡을 하나 주냐면 호족에서 파자니 네. 이거 내 새끼고 네. 그러니까 우파의 미운 자식인데 떡 하나 더 줘서 네. 정신 차리게 하고 왜냐하면 이 더 큰 최악을 일단 막아야 돼요. 네. 최악이 어디야? 이재명과 조국은 막아야 되고 얘네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건 일단 막아야 돼요. 그래서 미운 자식 그냥 떡 하나 주고 그 대신 회초리를 이번에 분명히 때리는 건 뭐냐면 네. 비례는 네. 아니 4번 찍을 필요 없이 8번이라는
분명한 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례를 찍으면 돼. 왜냐면 우리 자유통일당이 다 그 지역구를 안 냈잖아요. 네. 그것도 전략적 선택을 잘못한 거죠. 전 지역을 아예 내서 맞짱 뜨자. 한동훈하고 맞짱 뜨자.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으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지역구를 안 냈잖아. 그러면 지역구는 할 수 없잖아요. 네. 민주당은 못 찍잖아. 누굴 못 찍잖아. 그러면 지역구는 할 수 없이 저 조태우를 찍든가 아니면은 국힘당 찍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비례는 무조건 자유통일당을 찍어서 뭐 보수적으로 3석 5석이 아니라 아예 20석 그냥 다 때려 만들어 주면은 이 20석과 국힘이 뭐 100석을 하든 90석을 하든 합쳐서 의미 있는 민주당을 누르는 거를 이번엔 너는 아니 저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도 전략적 선택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고 국민의힘도 전략적 선택해서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네. 국민이 이제는 진짜 민초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서 자유통일당을 압도적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네. 저 국힘당을 혼내줄 수 있는 네. 그리고 민주당을 깔아뭉갤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선택을 국민한테 의존할 수밖에 오늘부로 나는 저 국민의힘 정당이 형한 줄 알았거든. 형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부로 우리가 형이 되고 저쪽이 동생이 됐어. 아, 그래. 우리 적자죠, 적자. 적자. 그런데 네. 댓글창에 네. 우리 정광 목사님이 너무 착하고 순진하시다. 네. 그래서 저한테 아, 네. 좀 냉철한 목사님으로 네. 좀 만들어 달라고 막 주문하세요. 아, 이게 네? 목사님은 네. 이제 이뇨한 박사에게 애정이 있고 그분도 정치를 처음 하니까 애정이 있으셨는데 아마 기사를 목사님이 다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소식이 있다. 네, 이뇨한 박사 안 봤어요. 이뇨한 박사에 대해서만 네.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마음속이 넓죠. 목사는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사랑이 먼저 앞에 가버리니까 예. 이게 공의보다가 예. 사랑이 먼저 앞에 가버리니까 지금도 저는 그 이제 해결책은 뭐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나왔던 사람이 다 나오면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나오기만 하면 나는 저 8번만 찍으러 가고 그 2번을 안 찍어 근데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찍겠습니까 2번을 예? 그러면 결국 우리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아직도 예, 예. 근데 이게 뭐 참 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간파했어야 돼. 목사님 말씀 윤석열을 찍은 사람을 다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려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왜 못했겠습니까? 바로 민주당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생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 잘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김건희 여사 뭐 백 사과해라 말이 양또안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각을 세우고 대통령이 나가란 말도 안 했는데 기자회견 해가지고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을 세웠기 때문에 국민들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에게 어떤 심정을 주냐. 아 대통령이 못했구나.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잘못된 메시지를 줬는데 그분들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애국우파들은 다 알겠지만 소위만 말하는 그 중도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한 10%는 지금 이럴 거예요. 아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선택을 달리할까? 아우 나 기분 나빠. 배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무슨 공천 잘못 무슨 나쁜 일을 저질러도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양문성 문제라든가 몇 가지 뭐 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먹히는 게 사람들이 한동훈이 한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 이 배신감 이게 지금 아주 깊숙하게 배 있어갖고 그래 뭐 민주당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찍은 표 잘못된 거야 가서 심판해야지 이게 그래서 10%가 높은 거거든요. 애초에 방향을 잘못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손 꼭 잡고 대한민국 살리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용서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무릎 꿇고 도태우 그리고 장해찬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국우파 말 듣겠습니다. 대통령 살리겠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의
정말 읍소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선거 끝나면 제가 사라지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사라지든지 말든지 우리가 뭔 걱정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그렇지. 극적 반전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없겠냐? 있어요. 네, 이런 있어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80% 나오면 그러니까 끝나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네. 대안을 제시할게요. 네, 네. 한동훈이 이걸 받아들이면은 80% 나갈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김경률이를 파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서실장 김영동이 공천 박탈하고. 네. 그다음에 대구 중구 남구의 김기웅이 공천 박탈. 네. 그다음에 부산 수영의 네. 정현욱 연욱이 공천 박탈. 이건 네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라도. 근데 그거는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글쎄.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지. 네. 지가 살려면 이 네 명 자르면 돼. 아. 그러면 그 메시지 이상으로 네.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절충해서 예. 선거 후에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 안 돼. 예, 그럼 선거 찍어놓고 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우리가 봐야지.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려면 내일 하루가 있어요. 아, 내일 명분이 있어요. 되는 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네.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받아달라. 그동안 실수한 점 인정해달라. 네. 그리고 힘을 모아달라. 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도 나와서 발언해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절대 폄하할 생각이 없었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내일 극적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뭐 고성 박사님이나 뭐 이봉규 대표님 선거 많이 치러 왔지만 네. 사실 선거라는 게 요 3일 네.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 네. 키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남기고 메시지 던지는 거에 따라서 뭐 2-3%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지는 지역들이 보면 대체로 3%에서 2%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다면은 정말 뭐 한강물에도 뛰어들어야죠. 그걸 안 한다? 그거는 우리 우파와 대통령을 배신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제가 어려운 주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경선에 결선까지 해서 자기 힘으로 공천을 쟁취한 사람도 공천 박탈을 한 한동훈인데 네. 쥐가 내리꽂은 전략공천에서 내리꽂은 사람 공천 취소하려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여기 네. 있는 박사님들이 다 자유통일당의 대표 같고 나는 사실 그 당원 같아. 네, 그러세요.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거대한 물결을 네.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목사님의 이 큰 그림이 아니었으면은 네. 지금의 자유통일당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는 뭐 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왔을 때 뭐 네. 저도 박수 치고. 많은 시민들이 박수치면서 야 잘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 당장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 저건. 예, 안 된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참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독특한 걸 받았어요. 미리 그 진행하는 것도 모르고 자료도 네. 모르고 통계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꼭 점쟁이처럼 예. 저 사람 안 돼. 내가 본능적으로 딱 이게 반응을 해버려요. 예. 그 예로 이제 이준석이가 그 당대표 할 때 내가 뭐라냐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뭔 당대표 아니 그 뭐 그 자료도 없고 통계도 없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딱 나와버려. 네.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 장관 임명할 때 있죠. 네. 법무 장관이면 이번에 비대위 위원장이 아니고 네, 네. 임명할 때 그래. 저 사람 안 돼. 벌써 2년 전에. 네. 예. 저 사람 안 된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안 맞으면 좋을 텐데 이게 다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이제 내가 아까 예. 그 고성국 박사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네. 내일 하루 남은 거예요. 그렇게 네. 하면은 이제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동훈에게 우리가 그거를 바란다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이제 불가능해. 잘 너무 이제 정치에 감각이 좋고 선거의 달인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 요구가 되는 거지 불가능한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엊그저께 저 토요 광화문 집회 때 네. 사인이 나왔어요. 무지개가 떴어요. 맞아요. 무지개가 떠고 무지개 한번 보여줘봐라. 아니 저는 하나님이
저 봐야죠. 아, 해물이네. 아, 그랬네. 무지개. 아, 해물이야. 아니, 동그란 무지개. 네, 네. 동그란 무지개. 하나님의 철학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네. 제일 믿음, 소망, 사랑과. 저거요, 비 오는 날도 아닌데, 네. 저기. 그러니까, 저 해물이라 네. 그럽니다. 아주 해물이. 아니, 아, 목사님. 네. 목사님. 네.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사랑으로 이제. 예, 그렇게 정치 안 된다고 그러는 건데 네. 그러시다가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결정적일 때 네.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요 네. 성전 안에서도 네. 폭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네. 이방 사람 다 죽여버리는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뜨릴 때 맞아요. 가차 없이 무너뜨립니다. 모태 신앙이 그러니까 나오신다 이제. 지금 저 무지개는 저는 신호로 보는데 이 무지개가 자, 근데 8번처럼 보여요. 가만 있어봐. 동그랗잖아. 자, 저 무지개를 보고 네. 우리가 한동훈에게 바랄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국힘당에게 바랄 게 아니고 네. 우린 저 무지개를 보고 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럼 네. 하나님이 간섭해서 네. 우리나라를 이재명의 다수당 네. 조국과 함께 망가뜨리는 당으로 네. 절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네. 저 무지개가 그 사인이고 광화문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리라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비례대표에 그게 5석이 되든 3석이 되든 10석이 되든 20석이 되든 굉장히 중요한 구석.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게 저는 저 무지개 사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예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는 믿고 우리는 전략적인 국민들이 투표해 줄 걸로 믿고 우리 호소할 것만 호소하면 돼요.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바뀔 것이고 나중에 선거 다음에 바뀝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인데 부정선거로 만약에 하나님이 더 뜻을 하셨는데도 부정선거를 하면은 이후에는 부정선거하는 집단은 완전히 지구에서 멸망하기 이번엔 용서가 안 돼요. 부정선거 만약에 안 탔다고 안 탔는데 만약에 이재명과 조국이 이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부정선거가 되든 안 되든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대한민국을 지킨다. 저는 믿습니다. 네. 저기 한 말씀만 더. 네. 아까 제가 4명을 자르면 다시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상대 국가의 아그레만까지 받아서 대사로 부임했던 이종섭의 사표를 받아요. 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좌파들이 공격했다고 황상무 수석의 사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자기 팔다리를 끊어내는 심정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이니까 하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제가 4명을 자르라고 요구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팔다리를 잘랐던 것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것도 못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못하면 자격이 없는 거야. 더구나 이 김경일이라는 자는 후보도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이야. 그냥 자르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나머지 3명의 후보. 이제 선거 막판이니까 이 3명의 후보를 자르면 그러면 3석이 날아간다? 아니죠. 도태우하고 장해찬이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한 석 나가는 거야, 한 석. 그 한 석을 버리고 30석, 40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휘관은 그런 정도의 전략적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읍참마속, 말로만 맨날 읍참마속하고 선당우사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지 저 손가락 하나도 이 손대기를 꺼려하고 겁을 내는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말로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4명의 인사조치만으로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면 말 안 해도 80% 투표율을 기록할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반전의 기회가 있다. 이거 퀴즈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김경률이가 뭔 사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호주 대사 빨리 안 불러오면 또 사회수석 안 자르면 나 폭로하겠다. 폭로하겠다. 그게 뭔 말이에요? 뭘 가지고 폭로하겠다고 그 저 한동훈을 그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까? 그게 내용이 뭔지 혹시 아, 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우리 저 이봉규 박사님 몰라요. 그 폭로하겠다고. 그 미친 놈은 그저 네. 원래 그 저 어디 좌파 단체 그 네. 어디 환경단 여기 어디야 이거죠? 참여연대에서 뭔가 그 뭘 네. 이제 거기서도 나름대로 정보를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괜히 뻥카 치는 거고요. 아. 이번에 김경률이 그다음에 함운경이 이런 좌파의 본질을 이제 국민들도 알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좀 느낄 거예요. 아. 처음에 쏘가가지고 자 본인도 완전한 우파가 아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네. 우파가 아니에요. 네. 우파 좌파도 없는 사람인데 네. 얼떨결에 이제 이렇게 맡았는데 네. 김경률이의 달콤한 얘기, 함운경의 달콤한 얘기에 그러니까. 좌파를 죽이려면 좌파를 잘 아는 사람 데려오면 죽일 줄 알아요. 네. 근데 천만에 좌파를 잘 아는 사람 데려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좌파를 죽이려면 강력한 우파가 좌파를 능가하는 강력한 우파가 좌파를 죽일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그걸 착각을 하고 좌파 잘 아는 사람 데려오면 그래서 김경률 한동훈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인용환이든 다 그 좌파를 잘 아는 사람들 때문에 여태까지 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느낄 거예요. 이제는. 이재명도 탄핵을 부르짖고 한동훈도 간접적인 탄핵에 동조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선거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요, 진짜로? 양쪽이 다 그런 양쪽이 다 똑같은 소리. 광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 한번 보여줘봐요. 내일 저 조중동에 나올 광고. 우리가 그 천만 조직을 위한 예. 이게 이제 내일 조중동에 나올 광고거든요. 내가 1년에요 조중동에 광고비를 40억 써요. 40억 쓰는데도요 기사 한 줄 안 써줘. 조중동이 유튜브만 날 도와주시지. 세상에 내 이 광고비를 저기 유튜브를 다 줘야겠어. 앞으로 40억을 말이야. 도대체가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내일 나갈 광고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천만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만든 거 한번 띄워봐요. 그 다빈이가 만든 거 이 여섯 개 상 가입하는 거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이것이 나는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천만 조직만 딱 돼버리면 예, 이건 뭐 누구도 탄핵시킬 수 없다. 아, 이거 영상으로 만드는데 한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월 100만 원 종신연금, 34평 아파트 원가주택 공급받는 길. 국민 여러분, 월 100만 원 종신연금과 34평 아파트 원가주택을 공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에 동의해 주세요. 첫째, 퍼스트 모바일 통신사 이동에 1000만 명 가입. 둘째, 자유일보 1000만 명 정기구독 신청. 셋째, 성교카드 1000만 명 가입. 넷째, 자유마을 회원으로 1000만 명 가입. 다섯째, 광화문 온 앱 모바일 설치 및 1000만 명 가입. 여섯째, 너아라 TV, FNL 뉴스,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자유마을 공식 유튜브 채널 천만 명 구독 알림 설정 여섯 개 사항 천만 가입이 완성되면 종신토록 월 100만 원씩 지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 내용인데 혹시 황장수 소장님이 전화가 연결이 되셨나요? 됐으면 한마디 한번 드면 이게 이제 다른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원가주택 있잖아요. 34평짜리 아파트. 와. 이걸 20살 이상짜리한테 1억 5천만 국가가 최저금리로 0.7% 대출을 해주면 그러면 국민 원가주택을 20살 이상한테 예, 다 줄 수 있다. 그러면 다 결혼할 것이고 결혼하면 또 애 낳을 것이고 이런 얘기인데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건강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이 자리 저 오셨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투숙이 8시 넘어서 끝난 것 같아요. 병원에 아 그러시죠. 예. 이 저 몇 번 설명을 해도 예, 예. 원체 엄청난 사건이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34평 아파트 전용 면적 25평을 예, 예. 이 그린벨트 해제하고 또 공유 면적 해제해서 그렇게 하면은 국가가 1억 5천 정도로 대출만 해주면 최저금리로 예를 들어 예. 국민연금 같은 걸로 대출해주면 아니 이걸 전 국민에게 국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정부가요, 가지고 있는 그 공유지를 윤석열 정권에서 한 40조 정도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류 불급한 땅이 40조 정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수도권이에요. 자, 그리고 수도권에 엄청난 관공서들이 다 있습니다. 지방도 그렇고요. 그래서 꼭 굳이 이제 이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더라도 이제 그린벨트는 사실상 난개발이 된 지역만 해제하면 되고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그 공공부지, 사업소 부지, 또 구청, 그 다음에 또 뭐 복지센터, 동사무소, 파출소, 그 다음에 교회까지 경찰서 지구대, 그리고 뭐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다가 높게 지어서 밑에는 그 사무실로 쓰고 위에만 주택으로 하면 되죠. 근데 이걸 현재 아파트 단지처럼 한 단지에 500가구, 1000가구 이런 게 아니라 곳곳에 도심에 지하철이 접근할 수 있고 일자리가 있는 근처에 수십 가구 규모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몇백, 몇천 가구 이런 데 익숙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 평당 시공비가요, 건설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건설비가 철근이 올랐다, 모래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자갈이 올랐다 이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건설 경기가 맛이 갔고 한국에도 맛이 갔는데 이거는 왜 자꾸 오르냐? 그 이유는 그 동네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4억이다 하면 그렇게 맞춰서 역계 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아파트에 이 건설 공사비가 엄청 올랐다고 해야 해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건설회사들 죽는 소리 하는데 옛날에 그 경기 좋을 때 한 채에 1억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하층 하층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들이 경기 좋을 때는 땅 짓고 헤엄치고 경기가 좀 그럴 때는 이제 죽는 소리 하면서 이 공사비 올려서 이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 도둑놈 사업 비슷한데 국토건설부의 고위 간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이 말한 700만 원 원가 주택,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현재 이 자기들이 파악한 실질적인 건설 하층 단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기가 정말 힘내서 끝까지 좀 밀어붙이라고 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토건 마피아, 아파트를 투기하는 토건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에 목사님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150조를 썼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0.68, 세계 최악입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저출산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3,800만 원인데 평당 700에서 34평 하면요. 그 아파트에 자기 돈 20%. 그러면 자기 돈 한 6천. 나머지 한 뭐 1억 한 7천 정도만 정부가 빌려주면 되는데 거기에 이자 정도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저리로 1, 2% 정도로 하고 이자 차액 정도만 정부가 보전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같이 일자리 없을 때 전국 곳곳에서 공사장이 벌어지면 그 건설 하청하는 회사들이 다 달라들고 거기에 인근 노동하는 사람들이 달라들고 건축 자재들도 소요되면서요. 건설업이 가장 큰 이 뭡니까? 고용 창출이나 또 고용 유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 건설 토건 마피아에 속하거나 그쪽 편을 들거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죠. 투기꾼이거나. 저 그 오늘 투석이 끝나면 내일은 혹시 내일은 제가 가야죠. 아 그래요? 그럼 내일 소장님이 다시 나오셔가지고 내일 선거 마지막 날이니까 소장님이 이걸 우리가 자유통일당의 정책으로 걸어놨어요. 목사님 정말 큰일을 하신 게요. 이거를 갖다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는 부분에 아무도 못하던 거를 목사님이 하심으로써 저는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저 우리 지지를 해주시면 예, 예. 아파트 34평짜리 공짜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일 오셔서 직접 예, 다시 한번 예, 예. 예, 설명해 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 네 예. 전화를 끊겠습니다. 예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신토록 예, 월 100만 원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내가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박사님 예. 핸드폰 가지고 있죠? 예. 통신요금 얼마 내요? 대충 한 달에? 대충 한 10만 원쯤 내요. 10만 원 내죠? 예. 우리 저 이 박사님 저도 그 뭐 10만 원 내죠. 정도 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네. 핸드폰 기계도 그대로 쓰시고 그다음 번호도 그대로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KT의 그 통신사 지금은 그 통신사가 어디 있어요? LG 있어요? SK 있어요? 어디 있어요? KT요. KT죠. 예. KT죠. 예. KT 중에서도 내가 70억 주고 만든 회사가 있어요. 아. KT 안에. 예. 일로 옮겨주시면 그럼 전화에 갖다 드려요 지금? 아니요 저 전문가 애들이 와야 되는데 그 옮겨주시면 예. 전화 요금을 절반 내게 해드릴 테니까 아, 예. 그러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할게요. 하죠? 우리 이 박사님은 다 당연히 다 하죠? 다 하죠. 자 보세요. 전 안 물어보십니까? 아니죠. 그거 당연히 했는데 아, 하셨어요. 했는데 안 물어보시고. 이야 그러니까 역시 빨라. 그러면 여기서 이 통신사 이동이 천만 대가 하면요, 이거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예. 비밀 한, 말씀하지 마세요. 한 달에 2천억이 나와요. 아니, 방송으로 나가면 한 달에 2천억이 방송으로 다 나가. 아니 내가 하도 떠들어가 다 알아요. 그래 이 돈으로 내가 돈을 안 가지고 목사가 돈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월 100만 원으로 종신토록 연금으로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네. 이거보다가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농협에서 발행하는 지금 성교카드가 있거든요. 이건 성교카드로 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농협하고 조인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성교카드거든요. 위로 띄워주시면 성교카드인데 네. 이것이 천만 명이 가입하면요 돈이 얼마나 온지 압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불가능해요. 약 22조가 네. 생겨요. 22조가. 엄청나네요. 대안 없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거는 선교하는 데 쓰는 카드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뭐 이름이 선교카드잖아. 아니, 근데 그냥 저 이름을 이거 자유마을 카드로 바꾸려 그래 이름을. 아, 그래요? 네, 예. 바꾸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보다가 이제 실제적인 돈이 생기는 것이 어디냐면 광화문 몰 앱입니다.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지금 현재 2만 개가 팔거든요. 2만 개.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상품을. 예, 상품을. 예. 저 보세요. 위로 한번 띄워봐 주세요. 2만 개를 지금 이게 팔고 있는데, 이게 공동 구매란 말이에요. 네. 예. 이게 2만 개를 팔고 있는데, 회사도 같은 회사. 예를 들어 화장품 같으면 아모레, 주다나, 그러면 똑같은 회사 거고, 제품도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공동 구매를 하니까 가격이 아, 싸겠네요. 예. 화장품이요 진짜 만드는 원가는요 20%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2만 개를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여기 추가될 종목이 몇 개냐면 560만 가지야. 네. 560만 가지가 여기 추가로 이제 되는 거예요. 560만 예, 가지. 예, 예. 그러면 가격도 더 싸고 제품도 똑같은 거라면 박사님 같으면. 다른 데서 살 필요 없잖아요. 네. 이렇게 사면은 종신토록 월 100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예. 이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함으로써 가장 싸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돈으로 그 돈을 돌려주겠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 유대인들이 하는 제도를 내가 벤치마킹 해온 거예요. 예. 세계 제1의 공동체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책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면 아마 그 이번 선거는 뭐 내일이면 끝난다 할지라도 선거 끝난 후에도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유일보 구독도 들어 있거든요. 네, 예. 자유일보 구독도 들어. 아, 자유일보 신문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걸 내가 올해 안에 100만 부를 돌파하려고 그래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돈 타는데 자유일보 누가 안 보겠습니까? 다. 이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제3의 새마을 운동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다 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 토크한 이 내용 이런 내용을 하여튼 전 국민들이 다 듣도록 계속 퍼날라야 돼. 내일은 이제 내일은 퍼나는 날입니다. 이제 퍼날라야 되는데 어떻게 또 다른 말씀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하시고 마칠까요? 어떻게 예, 마지막 마치죠? 뭐. 네, 네. 예, 제가 예, 마칠게요. 네, 네. 그 저희 고성우 TV에 그 본부장하는 고성범 본부장이 있어요. 네. 저하고 가끔 여기 오죠. 네. 이 고성범 본부장이 갖고 있는 전화가 저희 고성구 TV의 공식 폰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0통 정도 전화를 받는데 어. 어제 한 200통 받았는데 내용이 전부가 다 몇 번 찍으면 됩니까요? 몇 번 찍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네. 뭐 설명을 길게 하다가 자기도 지치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면요 용지 두 장을 줘요. 아. 짧은 거 2번 찍고 긴 거 8번 찍으세요. 이러고 끊더라고. 아이고야. 한 200명한테. 아이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투표장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짧은 거는 짧은 거 하고 긴 거 줘요. 두 장. 네. 예, 두 장 주니까 짧은 거 2번 찍으시고 네. 긴 거. 긴 거 8번 찍는 게 더 중요해. 아. 근데 네. 진짜 저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네. 8번만 찍으세요. 긴 거 8번.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때 2번 찍어야지. 그래도 또. 아니, 정치는 이게 본질이 협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 네? 그래도 다음 때는 우리가 정치가 선의로 안 된다고요. 네. 예. 네. 이제 하느님 말씀은 선의로 네. 하시지만 네. 정치는 그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네. 그럼요. 선의가 네. 안 통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네. 짧은 거 2번, 네. 긴 투표 용지 8번. 네. 예. 자. 또 이번 선거에 이제 내일 모레 투표 나가시는 분들이 네. 분명히 이제 인식하셔야 될 게 네. 국민의 힘이 지금 잘 되라. 좋은 방향으로 가라.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네. 안 찍는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좀 불쌍하니까 예. 일단 뭐 그래도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네. 생각한다면 2번을 네. 찍는데 네. 8번을 찍는 의미는 굉장히 세다. 네. 이거야말로 진짜 니네들 잘해라. 앞으로 우리 저 정말. 20석이 다 당선될 수 있어요. 예. 세게 매를 든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8번을 찍어준다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네. 이제는 자유통일당을 도와준다 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에게 잘하라. 보수층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8번을 찍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다. 이거는 진짜 혁명이다.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광화문에 나와야죠. 또 지갑을 열어서 성원해야죠. 광화문 뭐 가입해야죠. 또 이 천만 회원 가입해야죠. 천만 회원 가입하고 더 중요한 거 네. 8번 찍어주는 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불길처럼 네. 성냥이 딱 이게 어디 이제 집단 같은 데 이런데 있을 때 딱 불이 붙으면 크게 번지지 않습니까? 마른 네. 장작에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번 찍는다는 것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투표다. 그래서 2번 찍고 8번 찍고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아주 좋은 방법이네. 짧은 네. 건 알아서 찍으시고 2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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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어도 돼요. 사실. 그리고 8번은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네. 네. 그 자 이봉규 박사님. 네. 네. 그 이제 두 분이 다 찍는 네. 거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만 부탁드리면 아.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 보시거나 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아니 보실 수도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보시면은요. 네. 네.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지킬 거예요. 문제는 8번 찍고 2번 찍을 거예요. 근데 네, 네. 지켜야 되는데 부정당하면 사기를 당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국정원장 거기 불러다가 전화로 하셔도 야
서버 중앙선관위 서버 미러링 해라. 서버 해킹 못하게 하라. 그다음에 선관위의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하는 사이예요. 네. 상임위원 잘 모를 거야. 아마 그 상임위원도 네. 부정선거 이번에 당하면은 당신 죽을 줄 알아. 네.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한테 전화해서 야 상민아 이번 부정선거 다음은 너하고 나하고 다 죽는 거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 걸어서 네. 너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 도둑 맞으면 끝이야. 도둑 안 맞게 잘하자.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전화 몇 군데 돌리시고요. 네. 단둘이만 치면 이깁니다. 단둘이만 쳐주세요. 저도 상금을 걸겠습니다. 뭘 걸냐면은 부정투표에 대하여 일반적인 것을 신고하면 10억을 주겠습니다. 10억을. 10억을 주고 결정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거 이걸 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런 것을 제보하는 사람은 내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100억. 나는 100억 줄 돈이 있어요. 이번에 펀드 하는 거 보셨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제보를 해주시면 10억에서부터 100억까지 상금을 이건 나 거짓말 아닙니다. 왜? 아니 이재명이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재벌을 다 해체하겠다는데요. 이거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거는요 한동훈이 하고 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때문에 나는요 이게 거의 난 사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속에 있는 정책을 다 꺼내놓고 선거를 해야지. 아니 저 나도 자꾸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헌법 72조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돼요. 헌법 7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게 헌법 72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재명이가. 이거야말로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에 대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민 투표는 지금 총선 전까지는 너무 늦었으니까. 늦었죠. 예, 늦었으니까. 이건 네. 다음에 지금. 아, 그러니까 난 대통령께서 네. 이런 것을 투표용지 한 개만 더 받으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작 했으면 좋은데 네. 진짜. 네. 목사님 저 한 가지만 좀 저 네. 증거해 주세요. 네. 제가 혹시 자유통일당에 입당했습니까? 누가요? 제가요. 입당했죠. 아니 입당 안 했잖아요. 아니 입당은 그냥. 내가 강제로 입당시켰어. 아니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는 입당 안 했죠. 네, 안 했죠. 이게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고성호 TV에서 지역은 2번, 비례는 8번 찍어야 된다 하고 쭉 설명을 하고 논평을 하면 저희 고성호 TV 댓글창에 네. 자유통일당 당원이냐라고 하는 식의 이 공격하는 댓글들이 쫙 올라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개인 문제를 갖고 네. 제 유튜브에서 뭐 기단이다 싸움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네. 그래서 네. 그냥 다 못 본 척하고 다 넘어가는데 네. 제가 왜 이걸 지금 여쭤보냐 하면 네. 확인을 받고 싶은 건 아.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5대 유튜브의 공동 생방송이 네. 자유통일당 당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자유파의 정론을 네. 정론을 그동안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면서 네. 7년, 8년, 10년씩 해왔던 네. 우리 자유파의 정론평론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자유통일당이라는 무슨 저 당적을 갖고 있거나 네. 그런 어떤 정파적인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 이거를 네. 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네. 국민들한테 분명히 알려야 되겠다. 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린 거예요. 저도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네. 네. 당원입니다. 아 당원이에요? 당원과 비당원이 함께 하는 거. 아니 근데 왜 그러냐. 저는 네. 이 저희 미디어 본부장 직책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럼 네. 당원이 네. 도와야죠. 그래서 네. 이제 당원인데 네. 지금 방송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원희룡 캠프 쪽에서. 뭐라고? 아 신 대표님 네.
그 밉들에도 원희룡 계양을 찍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해 달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다 찍는 거나 네. 다 아니고 네. 원희룡은 찍어줘야죠. 아니, 원희룡 말고 저기 있잖아 또 저 박대출. 박대출. 예. 네. 그분은 강화문 집회 한 번도 안 아침에 전화 왔어요. 왔어요. 박대출 오는 직접 전화 와서. 네. 야, 그 버스 타고 올 그 토요일 날 네. 광화문에 많이 나가셨대. 맞아, 지역구 사실, 분들이. 사실, 그래서 사실, 네. 그것도 이제 마중을 해드렸나 봐요. 네. 배웅해드리고. 근데 돌아오는 분 중에 한 분, 야, 이번엔 8번만 찍고 지역은 안 찍는다고 근데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네. 너무 좀 화가 네. 나서 말씀드렸지만 네. 애국자들 찍어줘야죠. 네, 네, 그리고 네. 무소속 장해찬 도태우 찍어줘야죠. 네. 예. 집에 가자 이제. 네. 가야죠. 근데 목사님 또 오해하실까 봐. 네. 저는 마누라당입니다. 빨리 집에 가야 돼. 어쨌건 마누라당입니다. 저는 어쨌건 집에 가자 좀. 저 원희룡은 찍어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재밌는 소식인데 네. 조금 뭐 한 1분만 말씀드리면 네. 이런 얘기가 돈대요 지금. 네. 원희룡 지역에 조국을 찍는 지지자들이 네. 야 다음에 조국 대통령 만들려면 원희룡 찍어라. 조국 지지자들이 네. 이재명 떨어뜨리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지금 문자가 돌고 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네. 이게 얼마나 좋은 전략. 이거 한동훈이 했어야 되는데 네. 참. 아니 어쨌건 우파는 말이죠. 네. 원희룡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박대출 의원 찍어주세요. 그리고 네. 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찍어주세요. 괜히 오해할 것 같은데 그분들 저한테 또 전화 오고. 네, 네. 자, 저도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350만 말만 당원, 말만 진성당원, 또 지당원에 하지 마시고 350만의 실체를 좀 보여주셔야죠. 내일 하루는 꼼짝 마시고 계속 퍼날려주세요. 몇 명에게? 3천만 명에게. 전해줘도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줘도 국민들이 찍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니까. 그러나 가르쳐주는 데까지는 우리 강화문 세력이 책임이 있어요. 모르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내일은 하루 총일 최소한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은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확보. 난 찍으라 소리 안 했어요. 선거법에 안 걸리려고. 확보해달라 해서 확보. 확보해 주셔서 혁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정치를 봐가면서 살겠습니까? 화끈하게 오늘부로 우리 자유통일당이 주력 정당이 된 것입니다. 오늘부로 된 것이야. 드디어. 그러므로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내일 하루는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한번 예,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쳐야 되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구호를 외치고 마치는데 항상. 아, 예. 그걸 외치시죠. 예.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